연일 이어지는 영하의 추운 날씨 때문에 동상에 쉽게 노출되곤 하는데요. 동상 증세와 관리법을 생활건강인 강남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상이란 추운 환경에 노출된 신체 부위의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상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산악지대나 북극이나 남극 등의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데요. 국내 화상전문병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3년간 1월에 많은 이들이 동상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발생 연령대는 10대, 20대, 30대가 각각 20%, 남자 62%와 여자 38%로 남자가 2배 가까이 높았는데요. 동상이 발생하게 되면 초기 대처와 응급 처리를 잘해야 피부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젖은 의복은 벗고 동상 부위를 38도에서 42도씨의 따뜻한 온수에 최소 20분 정도 담그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드라이기를 통한 건조는 화상의 위험이 있어 위험하고 비비거나 마사지를 하는 것도 상처 부위 손상을 더 키울 수 있어 금물입니다. 또한 동상 발생 시 술을 마신다면 저체온증이, 담배 역시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동상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추운 외부 환경으로부터 노출되는 신체를 보호하는 것. 특히 귀, 손, 발과 같이 항상 노출되는 신체 부위를 따뜻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겨울철 레포츠를 즐길 때도 여벌의 양말, 장갑, 신발 깔창 등을 준비하고 두세 시간 간격으로 꼭 휴식 시간을 두고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주는 것 잊지 마세요. 생활 속 작은 관심으로 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걸릴 수 있는 겨울철 대표 피부 질병 동상. 철저히 예방하고 준비해서 피부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